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한국 증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가 앞선 상황인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성장 업종인 BBIG 중에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업종 김학중 연구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주십시오. 사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 업종 분명히 게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연휴를 지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계속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할게 없으니까. 올해도 여전히 게임 업종에 대한 기대는 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하나씩 좀 풀어보게 되면 게임 업종도 1월 효과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항상적으로 1월에 좀 주가가 좋았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이제 게임 업종이 1월 달에 좋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게임 업체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올해 연간 어떤 게임을 낼 것인지 발표를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작을 어떤 걸 이렇게 출시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출시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반영됨에 따라서 그때 기대치들이 높아지는 시점이 1월 달입니다. 그래서 1월 달 같은 경우가 보통 게임 업체 종 전체적으로 주가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약간 이미 좀 약간 선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그때 이제 파노 이슈가 나왔었죠. 그렇죠. 펌투스의 서머너즈. 서머너즈 워. 네, 서머너즈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사드가 풀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12월 달에 주가가 이제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주가가 급등했었기 때문에 1월 효과가 저희 이제 올해 1월 효과가 예전만큼 굉장히 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제 선반영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진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게임 쪽에서 그런 실제 올해 출시될 게임들을 어떤 게임들이 나오는지를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대작들이 1분기 때 많이 몰려있다는 것이 그렇죠.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보통 게임 업체들 1분기 때 출시를 잘안 합니다. 대부분 다 4분기까지 이제 대부분 다 마무리를 하고 보통 한 3월 달부터 게임을 보통 많이 출시를 하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이제 팬데믹 구간 때문에 게임들이 전부 다 딜레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1분기 때좀 전반적으로 좀 몰리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작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연간 이제 그림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점, 그리고 파노 이슈, 이세 가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1분기 때는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원래 연초에 연간 게임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 때문이라도 1월 효과가 존재하는데 올해는 특히나 이 대작이 1분기에 몰려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이라도 게임 업종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키워드를 제 생각이지만 정리해보라고 하면 신작 모멘텀하고 중국 판호 딱두 가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 김학준 연구원도 신작 모멘텀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제 신작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말씀드린 이유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NC소프트가 리니지 M을 보여주면서 실제 일매출 지금 25억 원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출들이 올라가는 시점들이 신작들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작들이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매출이 레벨업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이제 신작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시죠. 예전에 비해서 게임 다운로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16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보시면은 게임 다운로드가 조금씩밖에 안 늘어났었는데 팬데믹 구간에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분기 때 락다운이 걸리면서 다운로드 수가 가장 최고로 수치를 찍었었는데요. 15억 건 정도 수치를 찍었었는데 3분기 때는 락다운이 풀리면서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은 4분기 때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가 이제에서 넘어가서 콘택트로 넘어가긴 했지만은 실제 실생활에서는 지금 언택트가 오히려 더 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 다시 국가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도 네. 게임에 대한 그런 활용 시간은 훨씬 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예전부터 제가 플레이 타임과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플레이 타임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플레이 타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Q와 P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다시 4분기 때 나왔을 것이고 이것이 현재 1분기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게임과 관련된 여건들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매출적으로도 봤었을 때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19년도 3분기 때 스토어 내에서의 그런 결제액과 그다음에 작년 3분기 때 그 결제액을 비교해 보면은 약 30% 정도 넘게 올라가는 결제액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스토어에서 게임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매출이 그만큼 늘어났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효과들이 이제 4분기와 1분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국면에서 실제로 게임 업종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을 아까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다운로드 수도 많이 늘었고 네. 실제로 결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0%나 늘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신작들을 올해 주목해야 됩니까? 네, 올해 이제 신작들 중에서 뭐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1분기 때 대작이 몰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NC소프트가 불소2와 리니지2M이 원래 4분기에 출시가 예정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좀 딜레이가 돼서 1분기 때 지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소2의 한국 출시와 그 다음에 리니지2M의 대만 출시가 있습니다. 불소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NC스포트의 명품 IP들이 이어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리니지M, 그 다음에 리니지2M이 출시가 되었었을 때 약 30억 원 이상들의 매출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불소2 역시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요. 리니지2M 같은 경우에 대만에 출시되는데 대만 같은 경우 국가가 작기 때문에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리니지M의 대만 매출이 초기에 20억 원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리니지2 레볼루션의 매출도 역시 초기에 10억 원이 넘는 매출들이 일매출로서 대만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2M의 매출 역시도 이와 관련되어서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옴에 따라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이 이번에 이제 1분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제2의 나라라는 것이 이제 일본의 IP를 활용한 지브리 IP를 활용한 게임인데 이 게임의 스타일이 지금 작년도에 그 글로벌 빅히트를 친 원신이라는 중국 게임과 굉장히 유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좀 그냥 파스텔 톤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더 약간 동화 같은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게임이 이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 좀 기대해 보실만 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이제 세븐나이츠의 그 넷마블 계보로 있는 가장 그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MMORPG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 전체적으로 해서 2분기에 포지션이 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1분기와 2분기에 대작들이 지금 연달아서 나올 것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T가 이제 서머워즈 100년 전쟁 CBT가 작년 11월 달에 있었었는데요.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치들이 주가에 지금 현재 녹아져 있는 상황에서 2월 달에 아마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리 출시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글로벌 동시에 출시하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에서의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다운로드 효과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 역시도 굉장히 높게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머너저 원 IP로 우려가 됐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두 가지의 게임이 나온다 해서 이제 디레이팅이었던 것이 다시 리레이팅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놓여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딘이라는 이제 PC 게임을 지금 출시할 예정이고 웹젠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1월 6일 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영요대천사라고 하는 뉴 IP를 활용한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좀 아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파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의 그런 큰 성장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좀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 이름이 저는 좀 약간 생소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NC소프트는 뭐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다음에 리니지 2M이 준비되어 있고 넷마블은 제2의 나라, 컴투스는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 웹제는 영웅대천사라는 게임이 1분기에 준비되어 있다. 아, 올해 그 신작들로 준비되어 있다. 이런 1분기를 거의 중점적으로 한 신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런 대작 신작 게임들 나오면 우리 애들 또 공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 키워드를 신장 모멘텀과 중국 판호 이렇게 심플하게 좀 정리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또 신장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자 중국의 판호 상황 어떠한지 최근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다시 네.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중국 판호 전체적으로 먼저 점검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일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2020년도에 중국 판호 승인 건수가 1316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16.2%가 감소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예전에 비해서 판호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근데 국내 내자 판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금 덜 줄은 반면에 외자 판호가 급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살펴보시면 판호 발급 비중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실제 이제 내자 판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92.6%. 그 다음에 외자 판호가 7.4%밖에 안 나왔습니다. 야. 2019년도에는 외자 판호가 그래도 한 10%가 넘는 수준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외자 판호가 많이 감소를 했다는 것이고요. 외자 판호가 97건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제 판호 발급이 이루어졌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48%가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절반이 그냥 뚝 떨어져서 나갔다는 거죠. 그만큼 외국산 게임에 대해서 문을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자국 게임들을 좀 많이 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중이 급감한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저희한테는 좀 아쉬운 국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작년에 판호 받았던 서머너 저거가 외자 판호로 받았거든요. 외자 판호로 이제 서머너 이제 받았기 때문에 외자 판호의 문이 만약에 더 많이 넓어졌었으면은 그와 관련돼서 이제 한국산 게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외자 판호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실제 그러면은 국내 게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예전보다는 좀 감소했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우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별로도 한번 봤었을 때는 모바일이 아무래도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여전히 모바일이 90%대의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와 콘솔, 그 다음에 웹게임인데 웹게임 같은 경우는 점점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PC와 콘솔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PC와 콘솔과 관련된 게임들과 관련된 그 판호 발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외자 판호 쪽에서도 PC 콘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검은 사막이라는 그 게임이 지금 판호가 대기 중이거든요. PC와 더불어서 모바일도. 그래서 PC 쪽에서는 그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중국 판호 상황을 보니까 모바일 비중이 90%를 넘어가면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이 유지되고 있고 확실히 중국은 모바일의 나라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의 판호 승인권은 1,300여 건인데 외자 판호는 97건밖에 안 됐다. 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은 더 좁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달리 생각하면 이 좁은 문을 뚫은 기업들은 굉장히 또 큰 특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그렇게 줄어들었었던 기업, 줄어드는 이제 문을 통과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을 더 적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까 저기 그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를 얘기할 때 중국 앱스토어에서는 제거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그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판호를 받으면서 이제 앱스토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앱스토어에서 판호 없이는 이제 등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료 앱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만약에 이제 BM을 싣지 않고 앱을 등록하면은 그건 판호 없어도 등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이제 국내 크래프톤에서 만든 배틀그라운드가 그렇게 이제 서비스가 되다가 그거를 이제 그 텐센트가 다른 방식으로 좀 출시했었던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출시했었던 것은 이제 아예 전면으로 금지가 된 상황이고. 달리 얘기하면 중국 정부의 승인받지 않은 게임은 유통될 수 없다. 네.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바뀐 거네요.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12월 30일에 있었던 건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기존에 그러면 등록돼 있었던 게임들 중에서 판호가 없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게임들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아. 근데 그 숫자가 무려 4만 7천 개입니다. 4만 7천 개가 이미 제거가 됨에 따라서 게임들이 그만큼 유저들이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이번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기존에 있었던 게임들이 유저들이 뭐 못해도 한 못한 게임들도 한 10명에서 100명씩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게임들이 지금 다 사람들이 공중분해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다른 그런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임들을 찾으러 가기 시작하겠죠. 그것도 이제 중국사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그런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중국으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강제적으로 문화. 게임을 제거한다. 네.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되게 유명한 게임들도 굉장히 많이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BA 같은 그런 유명한 게임들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RPG에서 좀 유명한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들도 제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게임 자체가 등록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판호 없이는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판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그에 대한 혜택은 예전보다 더 커지는 시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게임 판호 건수가 줄었지만 그 중국 판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게임 시장 쪽에 대한 부분도 좀 그 부연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들이 2019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예. 2011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급성장하던 이제 그 게임 시장이 2018년도 들어서 급격하게 한 자릿수로 성장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19년도까지 줄어들었는데요. 그때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판호가 그때 중간에 중단이 되었었거든요. 이때 시점 17년도에서 18년도 사이에 있었던 이슈가 판호를 이제 재점검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호 자체를 완전히 다 막아버리고 그때부터 새롭게 등록하는 게임들은 판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정책들을 정부가 취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중국 게임 시장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2020년도에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가 넘는 수준을 다시 이제 회복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상반기까지 봤었을 때는 사실 제 예상에는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한 47조 원 정도 수준을 예상했었는데 만약에 상반기의 그림까지만 생각해 봤을 때 50조 원도 가능했었던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반기에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20% 성장에 좀 그쳤지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충분히 회복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모바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도 보시면은 실제 2013년도부터 해서 실제 17년도까지 급성장하는 모습들을 거의 40%가 넘는 수준들을 계속적으로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18년도, 19년도에 20%가 밑도는 그런 성장폭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게임 시장보다는 나은 성장률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좀 침체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20년도에 30%가 넘는 수준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실제 35조 원 정도 수준의 시장까지 형성이 되었고 중국 전체 게임 시장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굉장히 급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년도에 급성장한 모습들이 21년도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수준으로 넘어갔지만은 실물생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언택트이기 때문에 플레이타임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렇죠.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날 것이고 백신이 실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시점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한 4분기쯤 그 정도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밖에서 생활들을 많이 하면서 플레이타임이 줄어들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적으로 봤었을 때 좀 나중에 발현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작 성공의 확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이제 뉴 노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백신 이후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지금의 온라인 그 교육이라든지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상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주식도 좀 더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거보다는 확실히 게임이나 이런 쪽에 대한 접근성 내지는 플레이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난 환경이 유지될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게임이 이제 예전 모바일 하나로만 있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PC로만 하던가 아니면 콘솔로만 하던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 통합이 됩니다. 예.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한 가지 게임에 접속을 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콘솔 하는 유저랑 그다음에 PC 유저랑 모바일 유저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제대로 열리기 시작한 상황이고 이제 클라우드 게임에 기반해서 네 맞습니다. 거지요. 예. 네 클라우드 게임에 기반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업체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올해 말 정도
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코로나가 아무리 좀 잠잠해진다 해서 실제 플레이 타이밍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플레이 타임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게임 업체의 전체 장기 성장성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 코로나가 이제 줄어들면은 이제 하면 안 되겠네. 게임 업종 투자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플랫폼 자체의 변형까지 생각해 보면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파노 관련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보면 네. 첫 번째 중국의 그 파노 발급 건수는 줄었다. 네. 두 번째, 파노가 없는 게임들은 앱스토어에 다 제거가 됐다. 네. 달리 얘기하면 이제 게임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의 수가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시장의 성장성은 확인됐기 때문이라도 이런 신작들의 모멘텀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써 있길래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결국은 종목이니까 네. 게임 업종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탑픽을 말씀드렸던 것이 NC소프트입니다. 아, NC소프트. 네. 드디어 주가가 이제 100만 원을 넘을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죠? 네, 이제 신고가를 달성할 수준까지 이제 지금 딱 온 상황인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게임이 딜레이된 것이 1분기 때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던 크로스 플랫폼 역시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다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작과 더불어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같은 장기 성장성까지 부여하고 있는 업체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지 않은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TA라는 PC와 콘솔 게임도 아마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또 대작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작들이 올해만 4개가 중첩이 됩니다. 근데 보통 NC소프트가 1년에 1개 정도 내놓거든요. 근데 올해는 4개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액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NC소프트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야구업계의 그 속설 중에 주가하고 야구 실력이 비례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NC소프트는 한국 시리즈도 우승하고 네. 야구도 우승하고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은 굉장히 좋은 그런 황금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4분기 실적에서 약간 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인센티브가 나갔을 거고 성과금이 아마 나갔을 거라서 예상보다 3분기보다는 실적이 좀 이제 4분기 때 실적은 감소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게임 업종은 실적이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신작에 대한 기대치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탑픽은 NC소프트이고 네. 우리 또 차선호주 추천 종목으로 지금 컴투스를 또 말씀하고 계시죠? 네, 컴투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리 출시할 수 있는 게임들이 지금 글로벌리 출시하는 그 게임이 서머저 100년 전쟁의 게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글로벌 유저들이 전반적으로 플레이 타임이 늘어났는데 특히 북미 유럽과 관련된 유저들이 플레이 타임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가장 심한 곳이 북미와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 이런 혜택들을 컴투스의 서머너저 100년 전쟁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게임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원게임이라고 했었던 디레이팅 요소가 할인 요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리레이팅 할 수 있는 요건까지 생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상승과 더불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실적 레벨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노 이슈가 또 있습니다. 파노 이슈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받아서 현재 서비스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을 때 4만 7천 개의 게임이 제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유저들이 물론 이제 신작에 많이 갈 수 있겠지만은 기존 게임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게임들이 좀 더 버프되는 현상들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서머너저 매출의 대략 한 5% 정도가 지금 현재 중국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다시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에는 대략 한 10% 정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게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전반적인 실적이 레벨업될 수 있는 모습들이 올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신작 모멘텀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판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을 우리 김학준 연구원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덧붙여
치자면요. 아무래도 4만 7천 개 게임이 제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파노가 그만큼 게임들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노를 2020년도에 감소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다시 크게 열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판단하는 의지라서 그냥 제 예상이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판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애톡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축년 황소 걸음처럼 큰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고요. 저희 키움 애톡쇼가 올해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